컬투쇼 투데이 베스트. 최재훈 씨 사연 가겠습니다. 네. 엄보경 씨의 사연입니다. 엄보경. 아이디가 되게 어렵네요. ASD 2003 2001. 저는 주사가 번호딱이에요. 주사가 번호딱이? 네. 술만 마시면 그렇게 남자 번호를 따요. 남자면 남자를 갖다 귀여. 좋은 습관입니다. 지나가다 번호 좀 줘. 어이 번호 좀 줘. 2주 전 그날도 술을 진창 먹고 2차로 친구와 집 앞 편의점에 갔어요. 편의점 알바생이 잘생겼더라고요. 제 술버릇 또 발동했습니다. 저기요, 여자친구 있어? 아니, 없는데요. 헐! 왜 없어요?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?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. 여자친구 없는 것도 알았겠다. 제 흑심을 편의점 남에게 전했죠. 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? 그랬더니 편의점 알바생이 말했어요. 그저께 알아가셨는데? 버릇이구나. 번호고 뭐고 술 다 깨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. 제가 장소, 그 사람, 옷차림 다 기억하는데 얼굴을 기억 못해요. 그러니 잘 될 턱이 있나요? 저 과자 사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2주째 집앞 편의점을 못 가고 있어요. 알바생 얼굴이 기억이 안 나서 그 타임을 피할 수가 없네요. 대박이다. 아니 저장을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네, 기억이 안 나니까 번호는 그냥 찾을 수도 없겠네요. 술 취하면 기억이 안 나니까 편의점 뭐 그... 귀염둥이 뭐 이렇게 귀염이 이렇게 그러니까 써야 써놔야 되는데 이름만 덜렁 써 있으면 몰라요. 야, 그래도 그, 참 여자분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. 그러니까 지금도 그 편의점 알바생 얼굴이 기억이 안 나갖고 누군지 알면 그 시간 피해서 거기 갈 텐데 못 간대요. 아예. 그분 사정을 뭐 제가 헤아릴 것까지는 없고요. 네. 6이요? 저는 7이요. 저도 6만 원이요. 6만 원입니다.